네, 안녕하세요. 네, 요번 시간에는 욕실장에 슬라이딩 도어에 베어링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요거를 교체하는 김에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슬라이딩장 같은 경우에 이게 메이커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AS를 받으려면은 좀 애매하고 이게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지금 요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잘 안 굴러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에 지금 롤러가 찢어져서 그런데 전에는 여기 하나만 찢어져 가지고 그런 대로 좀 굴러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안 굴러가서 보니까 지금 요거까지 같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플라스틱이 닳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기 때문에 여기 롤러에 있는 부분이 굴러가져야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요 롤러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국내에서 이걸 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은 구매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체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기 이제 아래쪽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드라이버 가지고 요거를 살짝 풀어주시면은 요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네 이렇게 롤러 빼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네, 구조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로 얹히는 타입인데 여기에 있는 베어링은 지금 멀쩡하죠. 네,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플랫 타입도 있고 라운드 타입, Y 타입, U 타입, V 타입, H 타입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U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H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거를 치수를 재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안쪽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베어링을 받더라도 얘한테 딱 맞으면은 상관없는데 안 맞으면은 얘를 다시 끼울 때 좀 애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베어링을 만약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다시 끼우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구조가 이게 뭐 따로 이렇게 빠지는 타입은 아니라서 따로 수리하기가 좀 되게 애매하게 돼 있네요. 이걸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치수 재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서 어떻게 빼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멀쩡한 애기 때문에 저거 고장난 애로 어떻게 빼야 될지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찢어진 부품을 이렇게 따로 빼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죠.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게 구조가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딱 압착을 시켜 놔 가지고 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빼보려고 막 해봤는데 이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아세이로 요걸 통째로 파는 사람이 없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네, 어떤 분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까 재봤던 여기 지름이 제 거는 28mm인데 30mm 짜리이고 그 다음에 요거 길이가 10mm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길이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측 슬라이딩 장이고 외측은 이렇게 조금 더 길어요. 네 지금 브라켓을 주문을 해가지고 요거 제품을 받았는데 네 이게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 맞으면은 요걸로 하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약간 사이즈가 한 2mm 정도는 커요. 그래서 제게 원래 이제 뭐 28mm 정도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mm 정도 근데 안쪽에서 뭐 롤러 이거는 좀 비슷하고 브라켓도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렇게 요게 작은 게 두 개고 요렇게 큰 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요쪽 거는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큰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꿀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지금 작은 거기 때문에 작은 게 지금 이쪽에 완전 부서졌어요. 그래서 지금 떼버렸는데 원래는 요런 식으로 롤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브라켓 채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에서 잡아주는 요 롤러도 있는데 요것 또한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로 완전 세트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서 조여주는 건데 밑에 것도 네, 다 같이 보내줍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세트로 보내주시고 지금 피스도 넉넉하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 거를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피스의 그 길이를 여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이 피스가 너무 길어서
이 유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유리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집에 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이거를 촬영을 못하고 지금 방에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거실에서도 시끄럽게 구네요. 그리고 이 부품을 이렇게 세트로 싹 다 한꺼번에 봤는데 지금 23,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제품 보내주시는 그분의 뭐 블로그와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글 상세 내역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분한테 의뢰하셔서 네, 제품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친절하게 잘 보내주시니까 믿고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비슷해야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 거의 이 롤러랑 지름,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 그 다음에 얘의 길이 뭐 요런 거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주문을 하시고요. 이게 안 맞으면은 네, 이거 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맞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욕실 이거 유리문 요거 롤러 하나 때문에 통째로 교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요거 교체만 일단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체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리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뚫고 여기다가 박았는데 요렇게 하면서 여기 조금 부시레기 같은 게 나오니까. 자, 그리고 새로 주문한 거 네, 이렇게 딱 대보면은 사이즈가 지금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네, 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이거 기리피스로 다시 꼽으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이 롤러가 고장났기 때문에 얘도 아마 조만간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찢어지시면 이걸로 교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고장난 채로 이거 계속 사용하시면은 요 위로 지나가는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이 손상이 돼서 그러면은 통째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났다 싶으시면은 빠르게 이거를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렇게 바로 교체가 됐고요. 기존 거랑 다르게 얘는 약간의 이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 위에 거를 안 박으면. 근데 위에 거를 박았기 때문에 위아래 움직이는 건 힘든데 일단 요렇게 네,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 게 워낙에 위치를 잘 잡아서 해놨기 때문에 기존 거 보시면은 요렇게 설치되어 있고 새로 설치한 거 요렇게 해놨습니다.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일단 설치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해볼게요. 자, 얘도 똑같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교체를 했고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 네, 짧은 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긴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짧은 거를 예, 레일에 한번 올려 볼게요. 네, 지금 요렇게 잘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롤러 있는 부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아래쪽도 지금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에만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 주시고 밑에서 이제 조여 주시면 되는데 요 간격을 나중에 다시 조금 정밀하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충만 조여 주시고 네, 나중에 다시 디테일하게 조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나서 네, 앞뒤 간격은 나중에 긴 거를 넣고 나서 요 간격을 조절을 잘 못하면 이 문이 서로 겹쳐져 갖고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예, 잘 작동하게끔 살린 것 같아요. 이제 긴 거만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레일을 레일 위에 이렇게 걸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네, 레일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레일에 잘 올라가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밑에만 이제 고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얘도 이제 여기다가 네,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끼워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별 문제 없이 지금 이거 크기도 잘 맞게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네, 길이가 잘 맞다. 네, 잘 맞아서 이렇게 잘 작동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길이를 좀 조정을 해서 얘를 살짝 띄워줘야 여기 안쪽 거랑 이게 안 부딪히고 잘 넘어가니까요. 네, 요거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요거 새 거는 아껴놨다가 네, 나중에 다시 이게 삭으면 설치를 하기로 하고 요걸로 설치를 기존 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얘는 뭐 데미지를 많이 입는 애가 아니라서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격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설치하고 나서 다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요 밑에 거를 끼우다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지금 살짝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역시나 그 2mm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위쪽에서 이게 넘어갈 때 살짝 걸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지금 롤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롤러 바꾸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롤러 세트를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유격이 안 맞아서 살짝 위쪽에 지금 레일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롤러를 바꿔서 바꾸는 건 아까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바꿔서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교체를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이걸 하기 힘든 상황이시면은 요거를 간격을 위아래로 조금만 이렇게 조정해서 움직이시면은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걸 또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네, 요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요 밑에가 지금 살짝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롤러 때문에 밑에가 걸려서 밑에를 약간만 더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롤러가 네, 잘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죠. 새로 하는 거는 지금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이쪽으로 네,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은 걔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얘가 살짝 안으로 더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씩 톡톡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 간격 조정을 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톡톡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네,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요 바깥 거랑 안쪽 거랑 지금 충돌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롤러가 기존 거보다 2mm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부딪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 크로스로 열 때는 네, 살짝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얘도 요걸로 바꿔주면은 얘도 2mm 높아지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 길이가 약간 달라서 이것만큼 이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살짝 짧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긴 게 고장 났으면은 교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 짧은 게 고장 났으면은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긴 게 고장 났으면은 이거 통째로 교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밑에 거 다시 이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 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탁탁 걸려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저것 때문에 요거를 조금 요거 브라켓 자체를 살짝 라운드지게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부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살짝 구부리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얘를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설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가면은 얘가 그만큼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기 때문에 요거 신형으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기존 구멍 활용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네, 간격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어렵게 됐는데 얘를 조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좀 더 올리려고 해도 요 밑에서 걸리는 요 부분 때문에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가질 않네요. 요거를 좀 쉴 수 있게끔 뭐 망치로 두드리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와이 두더지 먹는 거는 아빠. 네, 이번 작업은 지금 네,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실력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은 브라켓이 기존 거랑 조금 미세하게 사이즈가 안 맞다 보니까 롤러가 2mm 큰 것과 그다음에 브라켓의 그 길이 이쪽 길이랑 네, 조금씩 안 맞는 것 때문에 위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이거를 덜컹거리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사용하면은 금방 레일이 망가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는 지금 네, 하면 안 될 것 같고 브라켓의 그 부분을 이렇게 휘게 만들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설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급한 대로 하나 빼고 이거 롤러 새로 끼운 거 요거를 이쪽으로 닫아 놓고 요거 하나만 사용하고 이쪽은 그냥 떼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네, 요걸 통째로 교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인 찬스 써가지고 요거 그냥 저렴하게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했지만은 지금 요 브라켓 사이즈랑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사이즈가 동일하시다면은 지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미세하게 조금씩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동일하시면은 구매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요번에 한 것처럼 설치를 하시면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요거 하나만이라도 살려가지고 요거는 떼놨다가 요것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요걸 열어놓으면 요쪽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닫아놔야 되고 수건 쪽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열어놓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는 싫지만은 당분간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익한 정보가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좀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실 분이나 아니면은 사이즈 체크해서 설치해 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글 상세 내역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